다음은요. 한국에 처음 오는 외국인들까지도 한눈에 반한다는 이것.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한국의 맛을 놓칠 수 없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자흐스탄에서 온 아이잔이라고 합니다. 한국에 배운 지 이제 7년이 되어가고 있어요. 한국 음식 종류가 너무 많아서 그것을 오늘 직접 경험해보고 맛을 보는 것이 되게 기대되고 궁금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길거리 음식 중에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되게 편안하게 그냥 어디서나 드실 수 있는 음식인데 진짜 맛있어요. 왜 호떡이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다 뜯었잖아요. 그래서 호호 그렇게 호호 부르면서 먹는 거니까. 근데 원래 호떡이 중국에서 시작했어요. 원래 그러니까 전나라 때 이제 납작하고 튀긴 과자 같은 거 만들기 시작했는데 조금씩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죠. 베네치아 2월에 감염축제였어요. 그때 먹는 음식이 이거랑 되게 비슷해요. 프리텔레라고 하는데 똑같아요. 떡 아니지만 이렇게 튀긴 빵이에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거 있어요. 그 빌라시라고 하는데 안에는 소고기 듬뿍 넣고 이렇게 팔아요. 근데 크기는 조금 크고. 이번에는 한국 정통 음식 아니지만 이제 딱딱치. 맛있고 있다. 이제 카자흐스탄에 그런 거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비슷한 음식이 있는데 샤슬릭이라고. 네. 아오, 샤슬릭. 아. 소고기도 있고 닭고기도 있고 돼지고기도 있어요. 네. 주시고요. 아, 잘 먹겠습니다. 그 인도 사람은 입에 딱 맞는 맛인데. 그리고 내가 이제 한국 길거리 음식 중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 보여드릴게요. 오, 기대하세요. 오죠? 와, 대박. 근데 우리는 원래 이제 길거리 음식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 유래가 그렇진 않대요. 원래 옛날 한국 사람들이 궁중에서 떡찜 같은 거 먹었어요. 맵진 않고 이제 70년대부터 고추장을 넣어가지고 우리 이제 흔히 먹는 그 떡볶이가 생긴 거예요. 저는 매운 음식을 한국 와서 처음 먹었어요. 아, 네. 독일에서는 우리 그 국민 길거리 음식도 있어요. 커리부르스트라고 소세지 하나를 계속 잘라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나눠 먹을 수 있게 빨간 색깔이 있던. 네. 나오는 것도 이제 똑같이 그렇게 조금만 네, 두고. 한국 사람들은 약간 퓨전 음식 되게 잘 만들고 계속 발전시키잖아요, 음식을. 그래서 요즘은 뭐 이런 좀 튀김도 들어가고 만두도 들어가고 사람들이 좀 더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맛있게 한번 먹어보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여러분 함께 즐겨요. 한국와! 길거리 음식이 하나하나가 역사가 있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친구들에게 한국 문화와 음식을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